이시바 시계로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신임 총리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오늘 오후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선거에서 각각 과반표를 얻어서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뽑혔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총리 임명장을 받은 이후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에 따라서 기시다 내각은 이날 오늘 오전 총사직했습니다. 기시다 전 총리는 재임 일수가 1094일로 일본 총리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8번째로 길었습니다.